와인이 주류 인기 품목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기업들이 와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 와이너리를 인수하고 와인 복합 매장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미국 출장 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2월 신세계 프로퍼티가 인수한 유명 와이너리 쉐이퍼 빈야드를 방문하고 현지 이마트 사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지난달 현대 백화점 그룹 계열사 비노H는 프랑스 브로고뉴와 이탈리아 토스카나 등 유럽 와이너리 10곳과 와인 100여 종 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내달 현대 백화점 목동점을 시작으로 와인 복합 매장인 와인웍스를 연내 3곳 더 추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롯데그룹의 유통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와인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정관 사업 목적에 주류 소매업과 일반 음식점을 추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와인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W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와인 사업에 주력하는 배경은 와인 시장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 와인 수입액은 약 5억 6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9년 와인 수입액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홈술이 새로운 음주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와인이 일상 주류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초수의 기호들을 좀 중시하는 그러한 소비 트렌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중적인 술보다는 약간 좀 특색 있고 약간 좀 차별화된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의 소구가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주류 문화랑 달라지니까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기업들의 참전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와인 시장. 누가 먼저 주도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